미스미스입니다. 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힘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자라고 각산에서 돈을 겁나게 받았어요.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갔습니다. 예. 소개받은 저희는 가수 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미스가 아닌데 미스라고 뻥을 치고 다닙니다. 하지만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미스다 생각하면 더 몸매에 신경을 쓰게 되고 얼굴에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도 나는 언제나 아가씨다 생각하고 미스라고 생각하시고 더 예뻐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스 같잖아요. 뭐. 예. 예, 저희 집사람이 89년도에 미스. 아니요, 오빠 왜 그래? 네. 내가 89년도면 나이가 몇 갠데? 아, 그 몇 년도였더라? 94년도요. 아, 94년도에 미스 논계 진 출신입니다. 네, 아유. 네. 그래서 그 방송 리포터 활동하다가 이제 저를 또 만나가지고. 자, 이거 같이 즐겨야지 즐거워요. 그죠? 누가 뭐가 당하나 보지 말고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빠들도 박수!
대단한, 예, 우리나라는 정말 흥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노래 참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또 이렇게 추억의 7080 들으면 옛날 그 어렸을 때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네, 그죠? 이 미인이요, 신중현 씨가 만들 때 각설이 타령을 들으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각설이 타령조입니다. 미인이. 예. 그렇게 아시고, 예. 아, 네, 선생님. 네. 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아, 네. 그렇구나. 어쩐지 따라 부르기 되게 쉬웠어요. 그죠? 어, 그, 7080 노래 들으시니까 옛날 생각 나실 것 같아서, 요번에는 저희가 팝송을 또 준비해봤어요. 네. 네. 괜찮으실까요? 올드 팝송. 네. 우리 형님들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키퍼러는 이런 거 아시죠? 예. 네, 그런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나면 나와서 흔들어도 괜찮아요. 춤도 좀 치시고. 제가 네. 보니까 오늘 광주 시민 여러분들은 너무 양반이세요. 네. 앉아서 그냥 계시는데 일어나서 막 놓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럼요. 네, 가족 같은 분위기를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갑니다. 네. 어디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일어나 괜찮아. 아, 두 분이 오신 것 같아.
멋있게 잘하시오 우리 언니들은. 저희보다 우리 수고하신 언니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